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백수환 교수입니다. 호남대학교는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래자동차공학부를 신설하였으며 2017학년도부터 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미래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와 스마트 자동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의 연비 개선 및 배기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등을 의미하며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는 운전자의 편의성 및 안전을 위해 인공지능 및 IC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는 자동차 전자제어 전공과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 때에는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교양 교과목들을 주로 수강하며 그 후 자동차 전자제어 전공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학습을 토대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설계 및 차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어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공에서는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 필요한 기술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 관련 교과목들을 학습하여 운전자의 안전성, 편의성을 위한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4학년 때에는 전공심화 및 종합설계 학습을 통해 미래자동차 공학 분야에 적합한 소양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호남대는 작년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 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3년간 정부로부터 150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에 진학하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장학금, 입학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등과 같은 특전이 제공됩니다. 현재 미래자동차공학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체계적인 이론적 교육은 물론이고 최근 현장에서 적용되는 신기술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자제어 및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위해 특화된 실습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대상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친환경 및 스마트 자동차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전자 및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미래 자동차 분야는 향후 5년 후쯤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 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는 작년 중국 조이롱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20명 이상의 인력을 조이롱 자동차에 취업시키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내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어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 근간의 큰 축을 담당하며 미래가 밝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자동차공학부를 졸업한 후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폭넓게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산업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며 앞으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나날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학생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전공 선택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는 보다 가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단순히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동차를 잘 이해하고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우리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